한국 언론에서는 잠잠하지만 미국 사회에서는 부정선거 이슈로 뜨거운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의 민주당 쪽에서는 대체 시대가 어느 때인데 부정선거 타령이냐, 증거도 없으면서 소설 쓰지 말라는 입장이고, 트럼프의 공화당 쪽에서는 부정선거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자료와 증언, 증인들을 확보하면서 끝까지 싸우겠다는 입장입니다. 우선 트럼프의 입장을 대변해주는 언론 매체가 없다시피 한 상황에서 폭스뉴스까지 등을 돌리고 트럼프와 거리를 두려는 모양새를 띄웠습니다. 하지만 폼페이오 장관의 인터뷰를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과 증인들의 증언, 전문가들의 소견을 발표하며 부정선거 쪽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아직 모든 투표가 집계되지 않았다. 법적 절차가 완전히 준수돼야 한다. 해외 정상들이 바이든 후보와 잇따라 통화하고 있는데 인사만 한다면 거북하지 않지만 실수하지 말아야 한다. 미국의 대통령과 국무부 장관, 국가안보팀은 하나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폼페이오의 이런 강력한 메시지는 세계 각국 정상들뿐 아니라 미국 시민들에게도 부정선거가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각인시켜주는 계기가 되었는지 현재 미국에서는 곳곳에서 부정선거에 대한 의구심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부터가 이번 선거의 결과에 승복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트위터로 자신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표명하며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을 살펴보자면 우리는 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제 막 집계 단계에 들어갔다. 우리는 제기된 모든 의혹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는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증언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고 있다. 이 나라는 선거 문제가 있었던 역사가 있다. 펜실베니아에서는 합법적인 마감 시간 이후에 수령된 투표용지들을 분리하라는 미국 연방 대법원의 명령이 있었다. 정말 엄청난 양의 투표용지다. 시스템상의 문제를 얘기하자면 그건 바로 이 표들이 유효한 표인지 확인하는 과정을 말하는데, 왜냐하면 유효한 표인지 확인하는 과정에 문제가 생긴다면 전체 선거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를 가장 신경 쓰이게 하는 것은 선거 문제가 계속되는 디트로이트와 필라델피아와 같은 도시에 1억 장이 넘는 우편 투표용지가 있었다는 점이다 등의 글을 올렸습니다. 펜실베니아에서는 이미 연방판사가 트럼프의 손을 들어주면서 판세가 뒤집어졌습니다. 신분증 제시 기한이 지난 투표에 무효화 판결을 내리면서 트럼프가 승소하게 된 것인데요. 이 말이 무엇이냐? 펜실베니아 주정부에서 임의로 실제 선거법과 헌법에 어긋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진행한 바 있고, 이 사실들이 하나둘씩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미국의 부정선거는 더 이상 음모가 아닌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미국 대선에선 경합주로 꼽히는 펜실베니아와 미시간에서 대선 부정선거 증거가 대량으로 발견되고 있는데요. 에포크타임즈는 펜실베니아 우편 투표 가운데 10여만 표가 비정상적인 속도로 선거관리위원회에 도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선관위가 유권자에게 보내기 전날에 소인이 찍힌 우편 투표가 접수되었거나 1900년대 1월 1일 태어난 사람들과 3년 전 죽은 사람들이 우편 투표에 참여한 증거를 찾아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연방 우체국은 우편 투표 평균 배송일이 2.5일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우편 투표 신청자에게 투표 용지를 보낼 때 2.5일, 신청자가 기표한 뒤 다시 선관위로 보낼 때 2.5일로 도합 5일 정도 걸린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우편 투표 가운데 4만 3천 건은 선관위에서 신청자 다시 선관위로 돌아오는데 이틀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4만 5천 건은 선관위에서 신청자 다시 선관위로 돌아오는데 하루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2만 3천 건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기적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선관위가 우편 투표를 신청자에게 보내기 전날 선관위로 돌아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마디로 내일 보내기로 예정된 투표용지가 이미 오늘 도착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타임머신을 타고 선관위에 도착해 보내지도 않은 투표용지에 투표를 하지 않는 이상 불가능한 일이고, 현대과학에서 타임머신은 아직 개발되지 않았기에 현실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죽은 사람이 되돌아오는 기적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매체에 따르면 1900년 1월 1일생을 포함해 이미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초고령자 수천 명이 이번 대선에서 우편 투표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시간 주정부에서 공개하는 우편 투표 명단과 사회 보장, 사망 세계
확인을 대조한 결과 9,500여 명이 일치했다며 미국 사회보장국에서 운영하는 SSDI는 3년 전까지 사망한 미국인 90% 이상의 성명, 출생 및 사망, 연월일을 제공한다. 근데 이 명단과 우편투표 명단에서 일치하는 9,500여 명은 이미 3년 전 사망한 사람들이라는 보도를 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초고령자들도 다수 발견되었는데요. 미시간에서 우편투표한 사람 가운데 100세 이상인 초고령자가 2천여 명이었는데 이들의 이름은 인구통계국 고령자 명단에 없었다. 2010년 인구통계국 센서스 자료에 따르면 미시간의 100세 이상 인구는 1729명뿐이라고 전했습니다. 부정선거 증언도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폭스뉴스에서 익명의 네바다주 선거관리소 직원이 선거 부정이 있었다고 폭로했는데요. 폭스뉴스는 네바다주 클라크 카운티 선거관리소에서 근무한 직원과 인터뷰를 보도하며 사전투표 기간 유권자 사기가 벌어졌다는 주장이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이 직원은 인터뷰에서 점심시간 선거관리소 주변을 걸으며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 유세 차량을 지나다 사람들 손에서 여러 봉투가 오가는 모습을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유효한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고 투표를 하는 사람들도 봤다며 트럼프 대통령 선거 진영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진술서를 보냈다고 했습니다. 네바다주 또한 빼놓을 수 없습니다. 린지 그램 상원 의원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네바다주에서 벌어진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폭로하고 결과가 뒤집어질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이 체크된 투표용지를 사인이 없이 보낸다면 수천 번 동일 후보에게 투표할 수 있다며 합법적 선거를 위해서는 서명이 들어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네바다주에서 설치한 컴퓨터는 서명 인식이 안 되며 암호 서명이나 채택될 수 있도록 세팅되었으며 이 기계가 작동되었다면 이미 수천 표가 자격을 잃고 없어져야 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네바다주뿐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벌어진 상황이라고 설명했고 이를 듣고 있던 진행자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도미니언 보팅사의 투표기계 또한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총 28개 주에서 사용된 이 기계는 공화당으로 온 표를 민주당으로 바꾸는 마법 같은 작업을 실행했는데요. 폭스뉴스에서는 확인된 표만 6천 건에 이른다. 카운티 직원은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인해 계산에 오류가 있었다고 했지만 도미니언 시스템과 직접 연락한 결과 이 문제가 전혀 소프트웨어의 결함과는 무관하며 사람이 기계를 통해 만들어낸 에러일 뿐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미 지난 6월 조지아주 경선 때부터 사용되었던 이 기계는 심각한 결함을 가지고 있었다는 뉴욕타임즈의 보도도 소개했는데요. 보통 새 기계들이 노화된 투표소에서 사용될 땐 큰 전력이 필요하며 전원이 끊겼다. 이 동일한 시스템이 47개 카운티에서 동시에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심지어 설치기사들은 설치조차 못하는 문제를 겪었다. 이 시스템은 이번 선거 조지아의 159개 카운티에서도 사용되었는데 이 지역은 표차가 매우 적은 지역이었다. 미디어의 깡패들에게 기대하지 말아라. 우리는 모두 사실을 알 권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심지어 도미니언사 직원의 진술서를 소개하기도 했는데요. 증언에 따르면 새벽 4시경 도미니언사에서 수십만 개의 가짜 투표지가 들어왔다. 뒷문으로 몰래 들어왔는데 모두 바이든 표였다. 쇼핑백에 대충 담겨있던 이 표들을 넣는 관계자들은 트럼프가 앞서 있으니 이 투표들로 빨리 따라잡아야 한다는 발언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제 페페TV의 결론입니다. Conclusion. 페페TV. 법원에서도 인정했고 이쯤 되면 처음부터 선거 다시 해야 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무슨 220살 먹은 1800년대생이 투표를 하질 않나. 세계 최강국이라는 나라가 뭔 놈의 시스템이 저따위인지 모르겠습니다. 미국이 뭐 경제 지표로는 선진국일지 모르겠지만 사회 이면 곳곳을 면밀히 살펴보면 허술하기 짝이 없는 부분이 한두 개가 아니네요. 필라델피아, 미시간, 조지아, 네바다. 앞으로 부정선거 의혹은 더 불거질 것 같은데 트럼프가 투표를 뒤집게 된다면 정말 미국을 넘어 세계사에 남게 될 초유의 사건이 될 듯 싶습니다. 진실은 때로는 우리를 다치게 할 때가 있다. 하지만 그것은 머지않아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가벼운 상처다. 앙드레 지드의 명언입니다. 처음에는 설마 했던 일들이 진실로 드러나면서 고통스러울진 몰라도 상처가 있으면 후벼 파서 확실히 치료해야 덧나지 않는 법이죠.
이 기회에 부정한 투표가 있었다면 조 바이든 후보도 양심을 걸고 확실히 함께 진실을 파헤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페페TV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페페TV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미국에서 인천공항을 경유해 중국으로 귀국한 중국인 유학생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중국 질인성위생건강위원회에 따르면 미국에서 유학하던 중국 산시성 출신 남성 A씨는 지난달 19일 미국 뉴욕발 아시아나 항공 OJ-220편을 이용해 인천공항에 온 뒤 같은 달 21일 환승 비행기를 타고 중국 창춘시 룽자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이후 25일 현지 검역시설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공개했다. A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5시 인천공항에 도착해 다음날 오전 9시 중국 창춘행 아시아나 항공기에 탑승했다는 점에 비춰볼 때 약 16시간 동안 인천공항 환승구역에 머물렀던 것으로 보인다. A씨가 뉴욕에서 탑승했던 OJ-221편에는 109명의 승객이 탑승했었다. 이 가운데 69명이 중국인이었던 것으로 검역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인천공항의 경우 제3국으로 가는 환승객에 대해서도 건강상태질문서를 받는 등 사실상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환승객이 기침과 발열 등 코로나19 가능성이 있는 증상을 보이거나 확진 판정을 받을 경우에는 제3국으로 가는 항공기에 탑승할 수 없도록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중국 우한의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발원했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담은 보고서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도 중국의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3일 미국 CNN 방송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 링컨 기념관에서 방송된 폭스뉴스 주최 타운홀 행사에 출연해 코로나19가 중국 우한의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시작됐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담은 보고서가 나올 거라고 밝혔다. 중국의 연구소에서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바이러스가 나온 것인가라는 진행자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내 의견은 그들이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그들은 이를 덮으려 했다. 하지만 불을 끄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그들은 사람들이 중국으로 들어오는 건 막았지만 중국인들이 세계 곳곳으로 돌아다니는 건 막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들은 문제가 발생했다는 걸 알고 있었다. 나는 그들이 이 문제에 당황했다고 판단한다고 부연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이어 폼페이오 장관도 3일 코로나19가 중국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시작됐다는 거대한 증거가 있다고 주장했다. 블룸버그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ABC 뉴스에 출연해 이것이 우한에 있는 그 연구소에서 나왔다는 증거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이 세계를 감염시킨 전력이 있고 수준 이하의 연구소를 운영한 전력이 있다는 점을 기억하라며 중국 연구소 실패 결과로 전 세계가 바이러스에 노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분명하다며 이는 우리가 그들의 책임을 물을 것이며 우리 자신의 시간표에 따라 그렇게 할 것이라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미국은 코로나19가 중국 관영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발원했을 것이라는 의혹을 지속해서 제기했다. 일부 전문가들도 야생동물 판매가 활발한 우한이 현안 시장에서 코로나가 확산됐을 가능성도 제기해왔다.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우한 연구소가 코로나19 발원지라는 주장을 거듭 부인해왔다. 한편 중국이 세계보건기구에 코로나19 환자 발생을 공식 보고하기 전 프랑스에서 환자가 발생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일 로이터 통신과 프랑스 공영 라디오 방송 RFI 등에 따르면 파리 생드니의 한 의사 단체는 전날 국제화학요법 학회지에 발표한 글에서 프랑스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처음 보고되기 한 달 전인 지난해 12월 말이니 코로나19가 프랑스에 퍼지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프랑스에서는 지난 1월 24일 중국 우한을 여행하고 돌아온 두 명이 처음으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단체는 지난해 12월 2일부터 올해 1월 16일 사이 파리 지역의 두 개 병원에 독감 증상으로 입원했으나 독감 확진을 받지 않은 환자들로부터 채취한 냉동 샘플에 대해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확인했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27일 코로나19 양성 반응을 보인 환자가 나왔다. 이는 중국이 코로나19 환자 발생을 공식 보고한 지난해 12월 31일보다 4일 빠른 것이다. 재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확인된 환자는
프랑스에서 수년간 거주하며 생선 가게에서 근무한 알제리 태생의 42세 남성이었다고 미 CNN은 전했다. 중국 여행 경력이 없는 이 남성은 지난해 8월 마지막으로 알제리에 다녀왔고 자녀 중 한 명도 아팠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단체는 이를 근거로 지난해 12월 말 이미 프랑스에서 퍼지고 있었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에 속한 의사인 이브코에는 현지 방송 BFN TV와의 인터뷰에서 나중에 이 남성의 부인이 슈퍼마켓에서 중국인들과 함께 일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부인을 통한 무증상 전염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있는지 당국의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월 이탈리아 마리오 네그리 약학연구소 소장 주세페 레무치도 지난해 11월 북부 지방에서 노인들 사이에서 원인 모를 폐렴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탈리아에선 1월 31일 중국인 관광객이 첫 확진 판정을 받았고 지역사회 감염이 보고된 것은 2월 21일이었다. 이를 두고 중국이 중국 발원서를 희석하는 데 이용하자 레무치 소장은 어떤 경로를 통해 중국에서 온 바이러스가 지난해 12월 이전에 유행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죽음의 배상 물어달라 중 코로나 이겼지만 세계를 잃었다. 중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상황이 점점 안정을 찾는 것과는 정반대로 중국을 향한 세계의 비판 여론은 날로 비등하는 모습이어서 대조적이다. 중국은 25일 자정 현재 11일 연속 단 한 명의 코로나19 사망자가 나오지 않았다. 또 코로나19의 진앙 후베이성의 우한에선 지난 24일부터 중증 환자 제로 상태를 기록 중이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중국의 책임을 묻는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다. 심지어 중국의 각 도시와 맺었던 우호 관계를 끊는 도시가 속출하고 있다. 대표적인 국가가 스웨덴이다. 중화권 인터넷 매체 더웨이는 스웨덴 언론을 인용해 지난 22일 스웨덴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인 예테보리가 중국의 경제 수도인 상하이와 맺었던 34년에 걸친 자매결연 관계를 중단한다고 보도했다. 예테보리 의회 관계자는 상하이와의 교류가 많지 않았다고 말했지만 실제 이유는 점증하는 스웨덴 국민의 중국에 대한 반감이라고 스웨덴 언론은 말했다. 코로나19 초기 진상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고 최초 폭로자리 원령 탄압이 큰 영향을 미쳤다. 또 이후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거친 언사와 선전을 여과 없이 전달하는 중국 매체 보도로 인해 스웨덴 국민이 중국의 실체에 대해 보다 분명한 인식을 갖게 된 게 중국 도시와의 우호 관계를 끊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한다. 예테보리에 앞서 스웨덴의 링코핑이나 오레브로도 중국 도시와의 자매결연 관계를 단절했다. 과거 스웨덴의 116개 도시가 중국의 각 도시와 우호 관계를 맺고 있었으나 코로나19 사태를 전후해 약 100개 도시가 이 같은 관계를 끊었다고 더웨이는 전했다. 이에 앞서 지난 14일엔 호주 뉴사우스웨일즈의 와가와가시가 중국 윈난성 군민과의 32년에 걸친 자매결연 관계를 단절했다. 와가와가시의 폴 퍼닐 의원은 중국 정부가 코로나19를 이용해 세계의 사망과 파멸을 가져왔다고 비난했다. 중국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손해배상을 제기하는 기소는 이제 미국을 넘어 세계적으로 유행 중이다. 미국에선 플로리다주, 텍사스주, 네바다주, 캘리포니아주 등에서 민간 소송을 벌이고 있다. 또 지난 20...